상황인데 어, 좀 보겠습니다. 유고사일렘 어, 음,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읽어볼게요. 나 너한테 작업 거는 거 아니야. 인생 거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좋아해도 도망가고 싶을 것 같은데 네. 너무 부담스러운데 유고사일렘. 네, 그래도 또 재밌네요. 네, 햄버거 세트 들립니다 네, 고백왕이고. 어 내 인생 정말 멋지게 서, 성공했던 고백 멘트들 받아보고 있고 혹은 지금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싶으시다면 네, 보내주시면 네, 저희가 대신 해드립니다. 최원섭 씨 길을 잘못 들어가서 고백했습니다. 슉 전형적인 실패요. 공들였지만 재미없는 스타일 원섭 씨 죄송합니다. 오이사팔님 식디에게저식디가 지디 따라할 때 속으로 왜 저래 이랬어요 하셨습니다. 에. 어~ 럴럴수 있죠. 에, 의사팔례. 강상혁 씨. 식대. 휴가간 동안에 엠본보 잠깐 다녀왔어요. 하지만 청취율 전환은 당근 조정식의 뻔뻔 투데이 하셨네요. 어. 야, 상혁 씨. 어, 이거는 또좀 저한테 타격감이 좀 있네요. 어, 그리고 휴가 갈때 제가 또 미리 녹음을 해 놓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또 공들여서 했는데 상혁 씨 조금 실망이지만 또 솔직하면 또 저희가 점수 드려야죠. 상혁 씨 햄버거 세트. 최미순 씨. 아빠, 미안해. 남친 이 있다고 거짓말 한거 미안해. 32년 동안 남친 못 사귄 건 미안해. <laughs> 어, 야, 보통 아빠한테는 반대로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데, 어, 있는데 없다고 많이 하는데, 없는데 있다고 우리 미순 씨. 생길 거야. 너무 괜찮은 남자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. 미순 씨의 햄버거 세트. 어 0331님 오빠 사실 어제 오빠 칫솔 변기에 떨어뜨렸어 아까 양치하다 구역질하던데 숙취 때문이지 <laughs> 어혀 닦아서 그렇게 혀 닦아서 네, 0331님 들립니다 오야 고백 문자가 최초로 왔습니다 고백 문자 저희 기다렸던 고백 문자 김서영 씨투 최영식 어, 약간 새침하게 읽어달라고 이렇게 또 지문을 써주셨어, 서영 씨가. 투최영색 빼빼로 먹으면 나랑 같이 사는 거다. 어, 어 영식 씨 너무 좋으시겠다. 어, 빼빼로데이에 맞춰서 지금 고백을 하는 서영 씨입니다. 서영 씨,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. 음.